푹꼭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푹꼭이라는 섬이고, 이 푹꼭이라는 섬은 제주도의 3분의 1 사이즈, 약간 거제도보다는 큰 곳이고, 이쪽 푹꼭의 이 서쪽 요 해변 라인이 롱비치라고 해서 대략 한 20여 킬로 되는데,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이 북곡의 시내 중심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북곡을 이렇게 이 정도. 여기가 중심 센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북부권, 이쪽은 서부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 거리는 직접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대략 63km 정도 되네요. 63km 여기서 여기는 한 50km 정도 된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푹곡을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한 바퀴 일주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거리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일주를 한다 그러면은, 토탈 키로수는 한 여유 있게 잡아서 200km 정도 보면 됩니다. 하루 정도에 일주를 할 수는, 아침 일찍 출발하면 200km 정도는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장거리 투어 개념이고, 단거리 투어는 뭐 이제 짧게 나눠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북곡에서 북곡에서 한달 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곡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북곡 공항의 위치는 요쯤 됩니다. 시내권하고 약간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북곡 직항이 서울에서 비에제시 직항이 두 대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발 시간은 아마 새벽 시간대 12시에서 뭐 아마 1시 고 사이일 텐데, 새벽 그 시간대에 비행기를 타고 쭉 여기로 날아오면은, 여기는 아침 한 6시, 5시 반, 뭐이 정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북곡의 위치는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하키엔인데, 여기가 지금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쭉 따라서 이렇게가 베트남이고, 이쪽 라인은 전부 캄보디아입니다. 하지만 북곡에서 캄보디아를 가려면은 이렇게 하티엔에 갔다가, 하티엔에서 비자를 받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곡에서 또 이렇게 하티엔으로 가는 배편이 있고, 또 하나의 배편이 뭐가 있냐면, 이 락자로 가는 배편이 있는데, 락자도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락자에서 뭐 이쪽으로 들어가면 롱슈안이 있고, 더 들어가면은 깐토라는 메콩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완전히 이쪽 지역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논으로 완전히 뒤덮인 곳이고, 이쪽 남부권을 한번 투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곡에 도착해서 만약에 어디에 숙소를 정할까라는 부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북극에서 좀 쉬면서 북극이 어떤 곳인지를 갖다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쪽이 지금 옛날 공항입니다. 구공항.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주 넓은 공지인데, 요 넓은 공지에서 여기는 이제 새로 페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조성하고 있고, 요쪽이 듄동이라는 그 로컬 지역의 읍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쪽, 북쪽 강의 북쪽 라인에 대부분 산다고 보면 되고, 학교들도 이쪽에 많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푸꾸옥의 어떤 로컬들의 삶, 관광과 로컬이 만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그 숙소를 정해서 북극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북극의 문화 또는 사람들, 음식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이 있다. 한달 살기 하면서 그러면은 숙소를 요 라인 정도에 잡아주면은 좋습니다. 요 정도 라인. 여기 길이 있는데, 트라롱다오 길이라고 있는데, 이 트라롱다오 길, 쉽게 말하면 동쪽, 오른쪽은 숙소가 비교적 저렴하고 좀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숙소를 잡아서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한달 동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략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있어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근데 1차적으로 요 라인 정도에서 만약에 숙소를 잡는다면, 요 라인에서 숙소를 잡는다면 바다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다를 산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항구가 있는데, 항구가 있는 곳까지도 천천히 걸어서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컬 지역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 북극에 대해서 처음 가면서 한달 살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쪽에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리를 익히고, 맛집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해변에서 수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로컬 지역도 가보고 하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코스, 그런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이 북극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짐에 간다거나, 자주 시장에 들러서, 아니면 과일 가게에 들러서 단골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좀 한다거나 하면서
북극의 문화를 충분히 익히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투어에 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극은 어떤 투어가 가능할까요?